적당히 소금간이 밴 고등어를 연탄불에 바삭하게 구워낸 고갈비도 이쯤 탄생한 요리지요. 고갈비 한 접시면 훌륭한 술안주가 되던 시절. 근데 대체 단순한 고등어 구이에 갈비란 호사스런 이름은 왜 붙인 걸까요? 뭐 먹을 게 변변찮으니까 술을 먹기 전에 이 살을 먼저 먹습니다. 죄다. 먹고 나면은 요 뼈만 남지요. 뼈 남은 걸 가지고 그때부터 소주를 뭐 아니면은 뭐 이 막걸리를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. 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발라 먹는 데서 또 고등어 갈비, 고갈비라고도 이야기했던 예, 그는 예. 그 당시 한 500원, 1000원 정도만 호주문에 있으면 한 3명 정도 오면 그 한 3000원 정도 하면 충분히 소주하고 같이 먹었어요.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이게 한 마리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가난한 대학생과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에 위로가 되던 안주. 고갈비의 탄생 배경은 뭐니 뭐니 해도 고등어가 푸짐하게 아주 많이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